자, 예문 이제 사는 이제 미월의 갑목입니다. 미월. 자, 미월의 갑목이라 보시다시피 전부 다 화토로만 사주가 이루어졌죠. 화토. 화토 다 하니까는 이 사주는 제일 먼저 인계수가 와야 되겠죠. 인계수나 해자수가 급선무겠죠. 여기 저번 시간에도 이제 풀어봤던 바와 마찬가지로 갑목이 이제 정화를 보면은 내 몸을 다 태우는 격이죠. 그래서 흉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갑목이 정화를 보면은 이제 공식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공식 비법. 갑목이 정화를 이제 태우면은 정화가 갑목을 태우면은 가정을 파탄내고 태우면 가정을 파탄내고 네, 반드시 망한다. 이 공식은 철칙입니다. 철칙. 네, 반드시 암기해 주시고. 그래서 갑목을 이제 길러야 할 갑목을 자 갑목을 이제 정화로 태우는 경우는 추울 때 그죠? 한겨울에 추울 때 그때 이제 그 세상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태워 온 세상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활인지명이 되어서 좋은 격을 이룰 수가 있는데 여름에 태우는 거는 말짱 그 황이죠. 그러니까는 이래서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지로 보면은 갑목이 이제 진술충이 됐어요. 자 갑목은 땅이 충이 되면은 이제 진술충은 지진이 난 격이고 충미충은 자 요건 논밭이에요. 기토니까 요거는 이제 무토잖아요. 큰 산이고 하니까는 이제 지진의 비유를 하는 거고 충미는 기토니까는 논밭의 비유를 하니까 여태는 논밭을 개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목은 뭐 진술충이나 충미충 둘 다 뭐 땅 이렇게 갈아엎는 것도 나무를 다 갈아엎기 때문에 토가 된 땅에는 갑목이 자랄 수가 없죠. 근데 을목은 여기 곡식나무는 논밭을 개가는 이유는 옥토로 이렇게 원래 축토는 여기 뭐 얼어있는 땅, 오물이 섞인 땅, 그 다음에 여기 신금이사가 돌자갈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게 충미토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바로 이제 진토화가 되는 거예요. 충미충을 해주면은 좋은 땅이 옥토가 되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곡식이 잘 자라죠. 이렇게 되면은 을목은 잘 자라요. 근데 갑목은 진술충이나 충미충 등 땅에 자랄 수 없고 쓰러진다. 갑목이 쓰러졌다 그러면은 나무가 이제 자랄 수 없는 거니까는 이럴 때는 여기 경금이 있으면은 그래도 여기 미월이라 안 된다. 미월이라 여름에는 좌우지간에 뭐 태울 일이 없죠. 무조건 가을 겨울까지 끌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이 사주가 평생 노가다 사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술충 땅에 이렇게 인묘운이 모군이 오는 거는 자 진술충이 왔는데 내가 땅이 지진이 나서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남의 집 땅에다가 이제 그 땅을 저기 나무를 심는 격이 되니까는 남의 땅에다 나무를 심는 거는 그 도적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모군이 오면은 이 사람 반드시 깜빵 갈 짓을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갑목이 미술토에는 이제 뿌리를 못내. 이 사람 이제 여기 명주로 보면 미토 여자, 술토 여자, 갑목은 진토에 이제 뿌리를 내린다 그랬으니까는 요 이제 진운이 와서 이제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묘운이 오면은 좌우지간에 이 미토 술토는 내가 저기 뿌리 내릴 수 없는 땅이니까는 요 미토가 먼저 묘미 합으로 해서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이혼해가지고 날아간 거죠. 미토. 그러다가 이제 또 여기 진토가 이제 오면은 또 결혼을 또 한 번 하니까는 이제 운에서 축토 운이 오면은 이 축술미 3명이 되니까는 또 한 번 그런 배우자가 이제 변화하는 과정을 또 거치겠죠. 이걸로 예문사를 끝내고 남명이고요.
59년생이고 여기는 용신이 뭐가 될까요? 일단 보면은 이렇게 토가 많죠. 토다. 토다 하면은 토국수가 심하죠. 그러면 인성이 수가 인성이니까는 인성이 이제 메말랐고 인성이 메말랐다라는 거는 이제 그 부모 운이 없는 거죠. 부모. 그 다음에 요 인성이 보면은 여기 해수가 인성인데 자 해수 인성은 이게 기토 무토 뭐 이렇게 진술 이렇게 해가지고 관살 혼잡이죠. 관살 관살 혼잡 이렇게 되면은 엄마가 시집을 몇 번이나 왔을까요? 이렇게 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어보는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엄마도 과부라는 얘기죠. 과부. 자, 토생금 이제 토다에서 이제 토국수가 되니까는 여기 신금이 만약 있었으면은 신금이나 유금이나 이 지금 토다니까는 이거 뭐 있어도 이게 저거 하지만 좌우지간 있었으면은 금생수가 되면은 이게 탁한 물이 아닌데 지금은 토국수가 돼가지고 이제 탁한 물이 됐어요. 나무는 그 맑고 깨끗한 물로 이렇게 키워야 잘 자라는데 이렇게 탁한 물은 이제 썩은 물이 돼가지고 썩은 물이 되면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해.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로 목이 많으니까는 여기 갑목이 저기 목이 목이 용신이 되겠죠. 갑목하고 이제 을목은 갑목은 이제 포크레인의 이제 비유가 되고 그죠? 을목은 이제 홈이나 이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갑목이 용신이 투관됐는데 용신이 이렇게 각기합을 해버렸죠. 안 그래도 토가 많은데도 용신이 썩어서 흙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단에 그 이 사주 저 명예에서 또 이제 공식 투가 나가는데 용신이 합오라든가 형충이 돼버리면은 이거는 아예 용신이 없는 것만도 못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합형충이 되면은 인생에 파란 곡절이 많고 그리고 급격히 운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운이 그래서 아주 흉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나무가 진술충이 됐으니까는 똑같이 여기 운을 따져보면은 기해, 갑술, 계유, 임신, 신미, 경호 좀 늦게 오네. 좌우지간에 이렇게 목운이 오잖아요. 그러면 아까 저기 요 앞 사주랑 비슷하게 목운이 오면은 더군다나 이 사주는 이거는 이게 완전히 이게 조폭이나 건달 사주가 되겠네요. 풀다 보니까 그러네. 자, 이 진술사에는 우리 천라지망살이라 그러죠. 이 중에 천라가 진사가 이제 그 지망이고 저기 수레가 천라예요. 그래서 이 중에 세 개만 있으면은 원국에 세 개만 있으면 무조건 감옥 가는 사주예요. 근데 여기 네 개가 다 들었죠? 진술사에. 네 개가 다 천라지망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 하는 명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각기합돼가지고 운이 경신금이 이렇게 들어오죠. 예. 경신금이 되면은 이게 원래 천간에 병화나 정화가 떠 있으면은 경신운이 들어와도 나한테 이제 관제수가 안 생기는데 막아주잖아요. 병화나 정화가. 근데 이 경신금이 왜 천간에 병정화가 없으니까는 오면은 그대로 당한대요. 각경충 뭐 신금이 이렇게 갑목을 잘라내고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깜빵살이를 했다는 거죠. 깜빵살이를 여기 진사 여기 임묘도다 이게 계속 들락날락 그러면서 깜빵사는 그런 명조예요. 이렇게 평고 아까 제가 초두에 말했듯이 음양 이제 여기 이제 보면 음양인데 양만 가득하고 음은 요거 해수 하나밖에 없죠. 음양이 조우가 안 되고 이렇게 무토로 무기토로 이렇게 토가 이렇게 평고해지면은 아까와 같이 호랍이나 과부가 되는 사주의 지름길이라 하겠습니다. 항상 사주를 볼 때 음양 조후가 잘 되어 있는가 오행이 태가 불급이 이렇게 되어 있는가 이것만 보셔도
사주가 어느 정도 이제 눈에 보입니다. 이제 을목으로 넘어갈게요. 을목의 이제 의무는 첫 번째가 을목은 무조건 사계절 병화를 봐야 됩니다. 사계절. 사계절 병화를 보고 진토에 뿌리를 내리면은 이제 부귀명이 되겠습니다. 다른 음양의 오행이 조우가 잘 맞으면은 무조건 그러니까는 병화를 봐야 되니까는 두 번째 병화는 개수와 반드시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랬죠. 개수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개수는 천간에 있는 것보다 반드시 지지에 진축토 형태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천간에 인계수가 뜨면은 을목은 그 간목과 달리 약한 목이라서 많은 물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인계수가 뜨면은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나무가 간목은 이제 겉목이지만 을목은 쓴목이니까는 물기가 많은 나무라서 물기가 많은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천간에 뜨면은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반드시 이제 병화를 보고 열매를 맺거나 이제 꽃을 피워야 되죠. 꽃을 피워야 됩니다. 그다음에 을목은 우리가 보통 이제 봄이 되면은 뭐 남쪽으로부터 꽃 소식이 전해오네 뭐 이렇게 저기 하죠. 그래서 소식을 전한다는 이제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을목이 이제 꽃을 피우죠. 근데 그 꽃이 뭐 간목처럼 천년을 가고 그냥 몇백 년을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꽃 좀 피었다가 금방 시들고 떨어지죠. 그래서 이별이란 또 뜻이 들어가고 꽃이 필 때는 화려하고 이렇게 저거 하기 때문에 사치란 의미도 들어가고 그러면 일찍 지고 이제 일찍 지니까는 을목은 이제 꽃이 피고 이렇게 할 때만 이쁘고 인기가 있고 뭐 그러니까는 그 명예나 이렇게 부가 오래 지속이 안 된다는 간목은 뭐 오래 자랄수록 큰 재물이 되고 더 부귀가 높아지지만 을목은 짧은 그 명예와 뭐 인기 이러기 때문에 을목 일주는 자기가 운이 좋을 때 노후 관리를 대비를 잘 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대충 좌우지간에 을목은 이제 꽃만 잘 피우고 그죠? 꺾이지 않고 살아만 있으면은 이제 자기 의무를 다할 수 있는데 여기 명조를 보면은 일단은 이 경화가 자꾸 을목을 춘불용금이라고 그랬으니까는 봄에 그 금이 있는 걸 싫어한다 그랬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병정화가 있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이때는 이제 봄에 이제 경신금 우박서리가 되는데 병화가 녹여주니까는 그래서 잘 문제가 없는데 이 사주는 제일 큰 문제가 봄에 금을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옆에서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내가 을목이 이쪽에 뿌리를 내렸으면은 뭐 이쪽에 내가 일지만 아니면은 다른 놈이 뭐 이렇게 묘유충이 되면은 여기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여기 유금이고 연지에 여기 뭐 을묘 똑같이 음묘가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은 내 형제가 다치는 거지 내가 다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내 일지이니까는 내가 다치는 거예요. 내 몸이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식이 또 하나 발령이 되는데 을목이 지지가 묘유충이 되면은 평생 되는 일 없고 평생 재목이 되는 일이 없고 재물복이 없는 사주입니다. 뭐 재물복뿐만이 아니라 배우자 운, 형제 운, 뭐 부모 운 모든 자식 운까지 없는 사주가 되겠어요. 묘유충이 되면 지지가 묘유충이 되면은 요건 이제 후반기의 문제고 당장 여기 가면은 여기 또 인수랍이 돼요. 인수랍이 되면은 이 사람 이제 여기 오 인호술 되면 화국 되죠. 화국이 되면은 여기 인목도 다 태우는 격이 돼요. 이쪽으로도 뿌리로 이쪽으로 뿌리 내리는데 양쪽 뿌리가 한쪽은 타서 없어지고 한쪽은 묘유충 돼서 없어지고 이 을목이 이제 뿌리가 없어. 얘는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여기 형제는 같이 을목이니까 형제인데 형제는 내가 다치는 게 아니죠. 얘가 다치지. 그러니까 형제 중에 얘가 제일 이제 못 사는 거예요. 인묘, 을묘, 감, 여기 인목 있는 중에서도 얘가 제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남자 요 나이인데도 여기 기초 수급자예요. 얼마나 되는 일이 없으면은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이번에는 곤명인가 저기로 보고 같으면은 요건 이제 제목이 을유일주가 여명 5월생이면은 중년에 반드시 과부가 된다. 자, 이것도 공식입니다. 을유일주 5월생이 되면은 과부가 된다. 자, 을목이 5월에 보면은 이제 여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는 이제 음양조후가 여기 개수 하나밖에 없죠. 근데 개수가 이렇게 이게 용신인데 개수가 용신인데 무기압됐죠. 그래서 화로 변해버렸어요. 다 말라버렸어요. 그러면은 시드름 꽃이죠. 시드름 꽃. 물이 없어 말라버리니까 여름에 이번에 농작물 다 말라 죽고 막 타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부가 됐으니까 이제 신랑을 살펴봐야겠죠. 신랑이 이제 금인데 여기 보면은 유금이 있죠. 유금. 유금이 신랑인데 여기 보면 오묘파가 돼 있죠. 오묘파. 자, 오묘파 잘 아세요? 예, 오묘파라는 것은 목하고 여기 오하고 하는데 잘 하시면은 이게 어떻게 왜 파가 될까요? 오묘파라 그러죠. 파가 되는 이유. 원래 이게 오묘파 하면은 요 오화 중 정화가 있고 묘 중 을목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봄, 여름, 아직까지 여름이죠. 봄, 여름에는 이렇게 시퍼렇죠, 을목은. 그 생나무죠, 생나무. 생나무를 이제 불에 넣으면은 잘 탈까요, 안 그럴까요? 오히려 불이 꺼지죠. 생나무를 태우면은. 그래서 오묘파가, 여기 오묘파가 되면 정화가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에서는 이제 묘파가 아직, 그러니까 오화가 여기 보면은 여기 술중정화 있고 여기 오중정화가 있고 그죠? 둘 다 여기 병술 화고고 여기는 제일 강한 오울이잖아요. 화가 제일 강한 이 화왕절하고 이렇게 화고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 술 유금을 녹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오묘파가 돼버리니까는 오묘파가 안 됐으면 이게 신금이 녹아져서 이게 신랑은 이게 죽는 사주예요. 근데 다행히 오묘파가 돼가지고 오화가 약하죠. 약하기 때문에 당장은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운으로 가면은 요 술토 운 가면은 문제가 되겠죠. 술토가 가면은 인오술합, 삼합 중에 오술합이 되고, 그 다음에 묘술합도 되죠. 엄청 이제 요 오화가 강해지죠. 요때 이제 신랑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을유일주가 5월생이면은 중년에, 여기 보면은 여기 술토니까 39에서 이제 48, 요 따이니까 딱 중년이죠. 그래서 요런 저기가 보통 이제 다행히 수기가 있으면 오래 살지만은 수기가 있으면은 수기가 없으면은 이제 일찍 가신다는 얘기죠. 이분은 임술대운 병술년에 또 화고가 왔죠. 그래서 병술년에 남편이 사망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음양 오행을 자연의 이치로 풀어보면은 하나도 이치에 어긋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맞아 들어가죠. 다음 사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을목이 가을이 되면은, 자, 을목이 지금 6월이니까 가을이죠. 가을인데, 여기 앞에 또 을목이 있으니까는 이렇게 투합이 되겠죠. 그래서 요 사주는 남편 빼앗기는 사주예요. 근데 이 남편은 좋은 남편일까요? 착한 남편일까요? 좌우지간 을목은 옆에 그 금이 오는 걸 싫어한다 그랬죠. 요 깡패나 무법자 같은 남편이에요. 깡패나 무법자. 왜 그럴까요? 원래 이게 가을에는 이게 병화나 정화가 떠 있으면은 이제 갑목이나 을목이나 이 경신금은 나무가 이제 가을까지 자라왔으니까는 이제 밤나무 이렇게 뭐 사과나무 보면 이제 과일 따는 그 과일이 주렁주렁 열린 격이라 북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재물, 여기 나무 열매가 된 건 재물이 돼가지고 나한테는 좋은 남편감, 뭐, 어? 신랑감이 되잖아, 여자 같으면은. 여기는 뭐가 없어요? 경금이 없잖아, 똑같은데. 그죠? 똑같은데, 저 병정화가 없잖아요, 화가. 병정화가 있어야 이 경신금이 나를 못 치는데, 그죠? 그래야 나한테 이제 좀 효자 소리를 듣는 좋은 길신이 되는데, 병정화가 없으니까는 얘는 꿈만 보면 거꾸로 드니까는 깡패나 이렇게 부법자 같은 나쁜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 뺏어간 거죠. 오히려 나는 좋아진 거죠. 근데 이제 뭐가 또 이제 이 사주는 문제냐 하면은, 저기, 지지에, 천간에도 없고 지지에 수가 하나도 없죠. 항상 이제 보실 때, 이제 경신금은 들어왔어. 그래서 물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물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요 경금은 이제 빼앗아 나쁜 놈이고, 요 놈이 이제 내 신랑이 될 건데, 요 놈이 여기 정화가 있고, 여기 정화가 있고, 그죠? 여기 물이 있으면은 올해까지 해로하고 살 텐데, 을목이 가을이 돼가지고 지지에 물이 하나도 없으면은, 일찍 결혼하고 일찍 헤어진다는 의미예요. 이제 헤어지는 게, 그냥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생리별, 생사별 뭐 이렇게 죽어서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물이 있으면은, 이제 요 정화가 이게 잘 못 녹이겠죠, 그죠? 유금을. 근데 지금 물이 하나도 없고, 여기 보면은 묘미 이렇게 하면은 목생화가 삼합이 이제 해묘미로 된 삼합에서 이제 그 묘미나 해미나, 그죠? 그 다음에 이게 해묘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어떤 게 그 목생화가 될까요? 한번 이치적으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셋 중에 어떤 거 골라 따먹기. 자, 여기에 그 기름불씨가 있어요. 기름불씨. 해수는 여기 그 씨 중에 갑목 씨앗을 갖고 있죠. 그래서 불만 땡겨주면은 기름불이니까는 불만 땡겨주면은 그 이제 목생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묘미도 여기 보면은 여기 정화가 있으니까는, 그죠? 정화가 있으니까는 이게 이제 해주면 목생화가 해가지고 저기 되고, 해미도 여기 갑목이 있어가지고 불소시계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목생화가 되고. 근데 해하고 면은 불씨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목생화가 안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원국에 이렇게 묘미, 목생화가 되니까는 여기 화기가 더 강해지죠? 그럼 여기서 어느 문에 저기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물이 없으니까 일찍 결혼하고, 그죠? 오수랍, 오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20대에 결혼해서 기묘, 연애 결혼해가지고 이모년 불과 한 3, 4년 만에 이혼했네, 그죠? 일찍 이혼하고. 이건 나쁜 놈이니까. 여기 또 오면은 인미 이렇게 해가지고 인수랍 이렇게 돼가지고 또 목이 강해지죠. 그러면은 불이 강해지면은 또 이쪽에 또 한번 이혼할 수 있는 운이 되고, 이 여자는 을목이 기토를 보면은 아까 설명을 초입에 안 했는데, 자, 을목이 무토, 기토를 본다는 의미는, 무토는 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을목이 가을 겨울에 무토를 보면은 외롭고 고독한 명. 이것만 봐도 과부라는 얘기죠. 무토만 봐도. 을목이 여기 기토네. 예, 무토를 보면은 무조건 과부예요. 가을 겨울에는. 왜냐하면은 봄 여름에는 등산 많이 가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가을에 뭐 단풍 저기도 가겠지만 그 단풍놀이 끝나면은 이제 산에 갈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을 겨울에 저기 늦가을이나 이렇게 되면은 과부가 이제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기토는 요거는 저기 높은 산에 그 핀 꽃이니까는 아무도 꺾지를 않죠. 꺾을 사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수한다는 의미가 있고 오래 산다는 의미가 있고. 근데 기토는 이게 길바닥을 의미하는 게 기토는 길. 그럼 길 위에 핀 꽃.
길이에 핀 꽃이면은 아무나 밟고 지나가죠. 들꽃 야생아. 그러니까는 천한 명이 된다는 게 천한 명. 그래서 남자 같으면은 이제 홍등가, 홍등가에 이제 종사하는 사람이 많고 아니면 유랑자, 유리걸식 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죠. 그다음에 여자도 많은 남자를 상대하는 그런 직업에 종사하기 쉽다. 그리고 이 여자는 을목은 밑에가 미토죠. 을미는 이거는 꽃밭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자, 을묘는 잔디밭, 자, 을류는 단풍, 을해는 갈대밭. 을목 일주 중에서는 을미가 제일 이제 아름답게 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꽃이에요. 그 다음에 묘목은 바람기로 통하죠. 바람기. 그러니까는 좀 이 여자는 이제 남자 상대도 많이 하면서 이제 좀 예쁘게 생겼고 인기도 많고 이제 그런데 좀 천한 명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초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기는 을목은 잠깐이니까는 이 사람 이제 돈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을목은 꽃을 피우면 무조건 돈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 화기가 살아 있기 때문에 화기가 살아서 유금을 갖다가 이게 저거 하니까는 꽃은 피어가지고 재물은 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축 여명이고요.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이사주는 자 가을 수월이죠. 수월 수월의 을목. 자 요 사주는 여기 술 중에 신금도 있고 정화도 있고 근데 금이 강하죠. 금이 사주에 연월일시에 다 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을목인데 이 사주는 금다. 요거는 제목을 아들이 문제네요. 금이 많으면은 불이 꺼진다예요. 자 을목이 무조건 화기가 있어야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예쁘게 이제 꽃으로 이제 변하고 하는데 이게 술중 정화가 꺼져버려서 금이 많아가지고 금다화식이란 말을 써요 그때는. 그래서 본인은 꽃이 핀 줄 알고 있지만은 여기 원국에는 그 정화가 꺼졌기 때문에 그 피지 않은 꽃이에요. 피지 않은 꽃은 향기가 없고 열매도 못 먹고 해서 볼라비가 왔다 이게 왔다가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는 이 여자는 이제 그 신랑복이라는 건 없는 거죠. 울목이 볼라비가 날아와서 이렇게 저기 돼야 이렇게 자식도 낳고 하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을목이니까 식신 상관이 예, 병정화가 자식이잖아요, 그죠? 병정화 자식인데 이렇게 꺼져 버렸으니까는 반드시 아들 자식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렇게 지지에 그 저기 금이 많으면 목이 금이 많으면은 거기 다른 게 들어올 게 예,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평생 그렇게 금이 많은 사주는 살아가는데 실패가 많고. 풍파가 많이 따릅니다. 그리고 이 을목은 이제 유금, 바위 위에서, 이제 뭐 아까 단풍으로도 비유했지만은 그 지지가 전부 다 진술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생바위 틈에서 이 자라나는 꽃이기 때문에 눈치가 이제 굉장히 빠르고, 신대운이 오면은 여기 병장화 운이 없죠. 병장화가 있어야 이렇게 그 경신금이 오면은 이제 막아주는데 이렇게 오면은 이제 잘리고 하기 때문에 이제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자오지간에 자식에 좀 문제가 있고요. 이 여자도 꽃을 안 피웠기 때문에 이혼하고 현재 예, 과부인 상태입니다. 이제 겨울철 사주 하나만 하고 이제 끝낼게요. 이 사주는 뭐가 문제일까요? 을목이 해월에 태어났죠. 을목은 자오지간 사계절 뭐 타고 병화를 봐야 된다 그랬죠. 병화. 이제 겨울에 병화를 봤어요. 그러면은 절반은 문제 해결이 됐는데 그 봄 여름에도 이게 인계수는 천간에 뜨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수가 필요한 그 봄 여름에도 천간에 뜨면 안 좋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한겨울에 떴어요. 그럼 뭐가 될까요? 개해, 개묘. 자, 다른 거 이제 보면은 개묘, 개사, 개미. 근데 개해나
개유, 개해, 개축. 자, 이건 비가 오더라도 이슬비나 가랑비 정도로 살짝 그냥 땅만, 응? 이렇게 적셔주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여름에 조우가 문제일 때는 요거는 효자 노릇하는 그런 빈데, 이게 개해나, 이제 개유는 이게 완전 천둥 벼락 치면서 비가 그냥 강하게 내리는 뒤에요. 강하게 금생수가 되니까는. 자, 개해도 이거는 하루 종일 내리는 비야. 근데 겨울이 되면은 이게 눈으로 바뀌죠. 근데 감목 같으면은 그나마도 견디는데, 을목은 얼어 죽죠, 얼어 죽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목을 겨울 눈보라에 을목이 냉해를 입는다. 그러니까는 냉해, 근데 을목이 꽃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내가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냉해를 입으니까는 이건 뭐 될 일이 없는 사주죠. 그래서 요것도 기초 수급자예요. 예,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왼종일 내리는 이게 되면은 병화가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원래 병계가 이렇게 하고 계사나 개미나 뭐 개묘가 이렇게 되면은 떨어져 있으면 그래도 태양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는데 금방 끝이거든요. 그죠? 봄, 여름에는 비가 오다가도 금방 잘 끝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하루 종일 내리는 비, 하루 종일 내리는 눈적이기 때문에 병화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면 꽃을 못 피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초년에는 이렇게 가다가 초년, 중년, 장년, 말년이잖아요. 이제 말년으로 갈수록 이제 조금은 좋아지겠죠. 이 사람은 제일 좋은 운이 그러면 언제가 될까요? 이제 수가 떴으면 수를 막아주는 무기토. 여기가 병화가 아니고 이게 무토였으면은 그러면은 먹고는 사는 사주예요. 먹고 기초 수급자는 안 되는데 무토가 있으면 무게하가 이 개수를 다 비를 멈추어 주거든요. 눈보라를 멈추게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년에 가면 여기 술토도 있고 그죠? 묘설 앞에 화기가 강해지고 병화도 떴고 그 다음에 운도 무기토로 이렇게 가니까는 50 넘어서는 조금 먹고 이제 살만하게 된다. 여기까지 이제 을목까지 강의 끝내겠습니다.